어쨌든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을 메뉴는 초밥인데요. 와, 씨, 야, 와, 고급스러워 보인다. 와, 대박. 자, 이렇게 자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까지 잘뭐 드릴 것도 없지만 자 여기 이게 제가 봤을 때 참치고 얘는 숭어인가? 그리고 얘는 한치나 광어 모르겠다 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새우입니다. 얘는 새우고요. 여기 비시 네, 새우고 그리고 얘는 전복입니다. 전복. 얘는 간장새우. 그리고 얘는 그 뭐냐 그 김치 뭐냐 그 김치초밥 뭐지 그거? 예,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잘 모르겠고 이 친구는 이 우럭인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아예. 그리고 얘는 광어 뱃살. 광어 뱃살이고요. 얘는 소고기 초밥입니다. 그리고 얘도 새우인 것 같고 이 뭐지? 호박인가? 호박 초밥인가?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장어예요. 예, 제가 아는 것들로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나 봐. 그러면은 먼저 이 이름 모를 초밥. 아, 비처럼 빛나네. 이게 바로 이 연예인 필터라는 거구나. 우리 초밥도 연예인 필터를 받으면 뽀샤시하게 변해요. 와, 이야, 이렇게,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야, 너무 맛있게 생겼다.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베리베리 딜리셔스. 이상한 댓글 봤어. 내가 그 초밥이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댓글을 봤는데 초밥은 아 이거 순간가 순간순간 야 너무 맛있다. 베리베리 딜리셔스. 와 저는 먹어볼 초밥은 김치 초밥을 좀 아껴 먹자. 고기 초밥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고기 초밥 비주얼 야 뽀샤시한 그냥 야, 포커스. 야,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가게 홍보해 준것 같은데 가게 홍보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맛있죠. 와, 안 돼, 내 밥. 아니면 안 되지. 아, 먹을 걸좀 예민해서 이 밥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와사비 거기 다 들어있네. 아이 와사비가 이쪽에 다아아아 어쩔 수 없지. 너무 맛있다. 그럼 장어초밥 한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떨어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어요. 고수 장어 와씨 야, 장어 간장을 찍어 먹는? 장어는 맛있다. 그러나 가시가 있다. 우동 국물 한입 해주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뭐 불에 구운 것 같은데. 좋겠네. 맛있어. 다음은 새우. 직화가 맞네, 직화가. 회사가 좋아. 이게 참치 안 보여줬다. 지금 보여 좀 실례지. 뒤에 피아노 치는 거 듣고 싶다고요. 제가 피아노 너무 초보자라서 악보가 없으면 피아노 못 쳐요. 간장새우.
짜. 감정력 짜. 새우. 생새우. 맛있다. 아유, 와, 벌써 먹다 보니 마지막 초밥이네. 이게 뭐지? 물김치 초밥이라 해야 되나? 이 위에가 김치, 물김치, 그리고 밑에가 이게 뭐지? 무슨 회지? 마무리, 개운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 뭐 잘했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죽겠네, 죽겠어. 안녕.